오늘 클라이밍 가기 전에 시간이 떠서 초크색 만드는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새로운 초크백이 될 친구. 이거 이번에 강릉 여행 가서 소품샵에서 발견한 귀여운 고양이입니다. 꼬리 짱 귀여워요. 제가 제 크루가 벽 타는 양이라서 고양이 갖고 싶었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. 19,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랑 다이소 반지꼬리랑 가위랑 얘는요 제 가방 원래 쓰던 가방에 있던 속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얘를 재활용 해보려고 합니다. 초크가루도 안 새는 것 같아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리폼을 할 예정입니다. 아까 전에 만들었던 초크백을 보여드릴게요. 짱 귀여웠죠?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흰 색깔 여기 와일 초크백에 있던 기존 안감인데요. 거기 안에 있던 애 중간에 있던 부직포 천이랑 요거 보들보들한 천 이거를 여기 안에 덧대어주고 위에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산 주머니를 잘라가지고 붙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얘가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막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조그만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제품 협찬을 받은 구초크를 넣어서 다닐 예정입니다. 예. 시작해볼게요. 우선 주머니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? 생각보다 작아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최대한 바느질을 적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끝에 있는 미리 바느질 되어 있는 곳에 살릴 거예요. 그리고 높이는 얘보다 높게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서 얘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쓸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쓰게 쓰고 닫을 때는 이렇게 슉 여기를 닫아서 얘도 줄이거든요.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.
조명이 중요한 거예요. 지금이 오전 11시 53분인데요. 제가 2시까지 양재에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1시간 만에 이걸 다 만들 수 있을지. 양재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. 그쪽 그 석가스면 좋다고 해서 석가스 오고 싶었는데 그 석가스 통이 없어가지고 전 두 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랐어요. 칠 때 석 비운 거 많이 들 석구시계를 저도 한번 똑같이 따라서 Thank you.